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책 속표지 51쪽이죠. 51쪽에 5편,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법 몇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두 문제였었죠. 저 앞에 그러니까 목차 있었고, 그러니까 그 법규에서 두 문제, 실무에서 두 문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문제죠. 뭐 보시면 52쪽에 1장 총론이 있고, 뭐 뇌물 1번 목적이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제줄에 공동주택관리법 주관식 기입형으로 나왔습니다. 공짜 문제죠.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1년 동안 공부하시니까. 그러니까 세 번, 다섯 번 보시니까 아무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다 충분히 아시게 되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냥 주제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떠올리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이요. 뒷부분.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르는 건데,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을 적용한다. 둘째 줄이요. 한 번에 집 30채 이상 지을 때는 무슨 법이요? 주택법. 집을 짓는데 30채 미만으로 지을 때는 무슨 법이요? 건축법. 한 곳에 여러 집이 있으면 관리 문제가 생기죠. 관리에 대한 기본법이 뭐라고요? 피부관리법이요? 주택관리법이요? 주택관리법.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몇 문제요? 우리 시험 18문제요. 그건 다 아시게 된다고요. 그걸 써놓으라. 공짜 문제입니다.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제주 뒷부분에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시험범위 13개 법이 아닌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그 표와 그 아래에 있는 해설은 뭐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집이 이제 이래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생략하고요. 다음 쪽 보시면 53쪽에 그러니까 2장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네모 1번 민간임대주택에 민간건설과 민간매입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표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으로 그러니까 이걸 놓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가, 작년 표가 들어갔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세 표가 맞아요. 이 표에서 손 고칠 거 한두 가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장 보고 오시죠. 53쪽에 양괄호 1번,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지금 이 법 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이란 기업권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양괄호 2번 민간건설 민간매입 임대주택 동그라미 1번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작은 1, 2번 읽지 않고요. 그냥 동그라미 1번 제목 그대로고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 민간이 건설해서 집을 빌려준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4쪽에 동그라미 2번 민간 매입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러니까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뭐 대표적인 게 그동안 있었던 그동안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중요한 현금 중에 하나인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집값이 2억입니다. 근데 거기에 1억 5천가 누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살고 사고 싶은 사람이 1억 5천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만 주고 1억 5천 그러니까 전세를 승계하는 거니까 5천만 원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갭 투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주택을 사서 임대한다.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있죠. 양괄호 3번요. 그러니까 공공지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에 있는 단기 두 글자를 삭제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장 동그라미 1번, 2번 문장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섯 가지 공공지원을 받아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최초 임대료,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설명은 좀 이따 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위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일단은 읽으면서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쫓아갈 혀로 소리 내는 것도 어려워요. 무슨 얘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요. 익숙하게 가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쪽으로 가셔서 53쪽 와서 53쪽에 표 한두 가지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정한 그 53쪽에 표로 읽어 가시자고요. 이게 앞뒤 그림을 보면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것에 초점이 있죠. 또 그러니까 집을 사고 있으면 사서 집을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라도 5억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갖고 있으면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은행 빚을 예를 들어서 아무튼 100을 갚는다면 그러니까 은행 이자요. 근데 집값 뛰는 게 200, 300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파트를 산다. 그래서 분양을 초점으로 하지만 꼭 분양만이 아니잖아요. 수요와 공급,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준다 하는 거에는 꼭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집장사가 집 지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꼭 사는 게 아니라 나 빌려 쓰기만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요 동네 몇 년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집은 소유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돈 모자라니까 빌려 쓰는 거죠. 전세 월세로 사는 겁니다. 그런 임대시장도 있다고요. 주택 분양만이 아니라 주택 임대도 있는 겁니다. 그럼 주택 임대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첫 번째 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임대, 빌려 쓰는 사람에게는 임차, 주택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 왼쪽은 그런데 지금 민간 임대주택법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고요.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국가와 지방에서 관청에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중개업소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사람끼리 보통 대부분 중개업소를 통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겁니다. 관청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요. 임대차 계약, 보통 몇 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거고요. 2년 계약이죠.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형, 어떻게 돼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그랬었죠. 2년 지나서 이제 보증금 있잖아요. 전세보증금 올리는데, 수도권 어지간한 곳들이요. 3천만 원을 올려달라, 5,200만 원을 올려달라, 8,700만 원을 올려달라, 오수선 하잖아요. 그냥 2년 지나면 얼마요? 1억. 2년 지나면 1억, 싫으면 나가시고, 2년 지나면 1억, 보증금 올라가는 게요. 그러니까 1억씩 보증금이 올라갑니다. 싫으면 나가시고, 그런 거라고요. 임대료 상승. 집주인 마음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전혀 할 수도 없고, 임차인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시장, 임대차시장에 대해서 관청에서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다고요.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관청에서도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공주택법이 따로 있으니까 민간주택법이죠. 민간인데 그 주택 중에서도 무슨 주택이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법을 만들었고 민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으려면 이 법에 따라서 이 집주인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요. 등록을 하셔라. 등록을 하면 세금을 있는 대로 다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몇 년이었습니다. 8개 세금을 깎아주는데 8개 세금 중에 3개 세금은 아예 안 받고 5개 세금은 깎아주고 그런 거였습니다. 세금 깎아줄 테니까 제발 등록 좀 하시라. 이 법에 적용 좀 받으시라. 이 법에 간단한 통제는 받으시라. 라고 하는 거죠. 등록을 하는 대신에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주는데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이제 세법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시라. 라고 하는 거고 등록하는 대신에 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관청에 알려주시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요렇게 건들은 요렇게 지금 계약이 되고 있구나.
또 몇 달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네. 그런 상황을 국가지방에서 알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알아야 정책을 펴든 말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지방에서 상황을 잡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요. 임대차, 그러니까 뭐 어느 만약 친구가 어디 전세 전월세를 정했다고 치자고요. 나 이번에 저쪽으로 이사 갔어. 근데 그러니까 전세로 갔어. 그러면 뭐 그랬어?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궁금하면 뭐예요? 몇 년? 얼마? 그게 초점이잖아요. 몇 년? 얼마? 그게 초점인 겁니다. 그래서 몇 년으로 한다는 건데 이 법에 와서 등록한 순간 몇 년은 하시라고요. 10년은 하시라고요. 10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즉 뭐냐면 그러니까 10년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한 번으로 10년 가는 게 아니라 2년마다 갱신은 되지만 5번은 갱신하라. 10년 이상은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너무 올라가지 말라고요. 연 5% 죄송합니다. 연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정도를 지키시라. 요거 지키시면 세금 확 깎아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요즘 그러니까 코로나 요거 있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연 2%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엄청 높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요. 은행에 대출 받는 것 말고 은행에 통장에다가 그 요구불 통장이요. 언제라도 입출금 자유로운 그 통장에다 돈 넣어놨습니다. 100 넣어놨어요. 1년 지나면 이자가 얼마나 붙어요? 많이 붙지 않는 거죠. 연 5% 이내가 엄청 그런 센 규제는 아닌 겁니다. 요즘에 그런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서요. 이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해서 이 세금이 훨씬 더 혜택이 크니까 엄청나게 가입을 했었죠.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요걸 좀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렇게 오는 걸로, 이쪽 법에 따른 걸로, 이제 표에서는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법에, 그러면 집주인이 이 법에 따라 적용을 받으면서 빌려주는 걸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지원,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장기 일반,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되고 국가지방에서 알고 싶다고요. 10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임대료 연 5% 이내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공공지원의 경우에는 우리 국가, 우리가 낸 세금, 국세, 지방세의 일부를 이 민간 건설회사에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공짜로 주는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 건설회사가 아무리 그 뭐 국회의원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어느 개인이 국세, 지방세를 통째로 몇억씩, 몇십억씩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집주인 하면서 월세 받아먹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건설회사가 그런 이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국세, 지방세 지원을 받으면서 지가 집주인이 돼서 월세를 떼돈으로 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큰 혜택을 받으니만큼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이 집에 와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차인 자격. 누구를 임차인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 도와줘라.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똑같이 연 5% 이내이긴 합니다만 얘는 최초 임대료, 어려운 분들이 살 수 있게 처음 임대료를 주변보다는 좀 싸게 시작을 해야죠. 싸봤자 5%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초 임대료도 제한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 일반은 이런 국세, 지방세 지원받은 게 아니라 지원받은 게 아닌 그냥 일반 임대주택입니다. 그냥 뭐 그런 분들 주변 애들 많으시잖아요. 고생고생해서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갭투자로 집을 한 채 더 마련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뭐 집 한 채 더 있는 거 세뇌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요 규제는 받는다고요. 세금 깎아 죽인다고 했으니까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죠. 10년 이상으로 빌려줘야죠. 임대료는 5% 이내인데 여기는 그냥 집주인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집 말고 한 채 더 있고 그 한 채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임차인 자격 제한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요. 그 다음에 최초 임대료 그것도 역시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시세가 보증금이 그러니까 1억인데 여기는 왜 2억씩이나 받아요. 싫으면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라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표를 수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그냥 표를 다 X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 표도 공부니까요. 네, 첫 번째 표에서 칠판 이쪽으로 오시죠.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 임차인 맘대로죠. 임대인 맘대로죠. 오른쪽 하녀 이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국가 지방에서 일정한 수준의 개입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유도한다고요. 뭐 왜 등록을 해요? 하냐면 세금을 깎아주니까 등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법에 들어오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다는 건 여기는 안 써져 있고 임대차 계약 신고 어디다 하나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표에 두 번째 칸이 세 줄이라고 치죠. 그 두째 줄에 있는 8년, 8년, 4년, 싹 X 하시고 그 얼마요? 두 가지가 다 10년 이상입니다. 8년, 8년, 4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 연 5% 이내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칸에 첫 번째 표 오른쪽 칸에 셋째 줄이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료 최초 임대료 제한이 있고 임차인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8년 X 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상.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임대료 제한 없다고요. 집주인 맘대로. 그 다음에 임차인 자격 제한 없습니다. 집주인 맘대로. 8년 X 몇 년 이상이요?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단기가 그런 거 없어요. 단기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 문장과 이제 그 표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는, 그러니까 두 번째 표에서요. 이 민간 임대주택에 첫 번째 칸이요. 두 번째 표의 첫 번째 칸. 민간이 집을 지어서 빌려줄 수도 있고, 민간 건설. 그 다음에 민간 매입, 민간이 집을 사서 빌려줄 수도 있고, 두 번째 칸,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세 번째 칸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와 장기 일반만 있죠. 단기 X, 민간 임대 X. 단기는 없습니다. 공공지원은 그러니까 임대료 제한, 임차인 자격 제한이 있고 10년 이상이죠. 8년 X. 그 다음에 둘째 줄, 장기 일반은 임대료 제한 없고 임차인 자격 제한 없고 10년 이상이죠. 단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 쫓아가시는 것도 표에서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쉽지 않지만 아무튼 기본서 표를 참고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 이름만 갖고도 거의 뭐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죠. 이 제도의 취지가 뭔지 이 법의 취지가 뭔지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다음 쪽 가세요. 54쪽이죠. 54쪽에 네모 2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강제가 아니라고요. 나 세금 싫어. 그러면 이 법에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 법에 들어온다. 즉 이 법에 따라 등록한다. 그러는 순간 뭐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죠. 그다음에 10년 이상 빌려줘야죠. 그다음에 연 5%나 임대료가 상승 제한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이 법 싫어.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죠. 강제하지 않는다고요. 대한민국 민간 임대주택 중에 겨우 7분의 1, 한 15%만 등록을 하신 겁니다. 나머지 85%는 그럼 싫어. 그러니까 세금 몇 푼이나 된다고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등록을 강제하지는 못하는 거라고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54쪽에 네모 2번에 동그라미 2번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사항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55쪽에 네모 3번 주택임대관리업이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우리 주변에서 주택임대관리업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제 뻔한 거라면 이런 주택임대 시장을 더 발전시키자고요. 그러려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이 있고 2020년 시험에서는 두 문제 네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주택임대관리업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쪽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작지만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주택임대관리업 그 이름부터 먼저 보시자고요. 아직은 처음 이제 시험 공부로만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일 시작하실 때, 또 이런 주택관리 관련된 업무에서, 우리 주변에 주택관리업자, 이제 아주 중요한 비중입니다. 아니면 이제 위탁관리 때니까 위탁관리업자, 위탁업체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쪽을 통해서 자격증을 갖게 취득한 우리들이 어느 단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게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도 아직 뭔 얘기라고 치죠? 오지간한 건물에 상가 1층 어느 한 구석에 손톱 관리업 있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네일 아트. 네일 아트를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손톱 관리. 민간 자격증으로 손톱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쪽 분들이 손톱관리업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손톱관리업 하시는 분들이 발톱관리업도 같이 하십니다. 목욕탕에 가시면 옛날에는 동그라미 밀이,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세신, 요즘에는 뭐고요? 피부관리사라고 하시는 거죠. 피부관리사 분들이 피부관리업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제한된 업종 중에, 영업 제한된 업종 중에 조그만 헬스클럽, 필라테스 등등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몸매 관리사, 전문 강사분들이 무슨 업체를 열으셔서요? 몸매 관리업 열으셔서, 그 몸매 관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혈당 관리 하시고, 또 아무튼 뭐 체중 관리 하시고 합니다. 체중 관리사 분도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요. 주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주택 관리사이죠.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초보 자격증을 딴 사람이 누구고요? 주택관리사 보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는 혼자 나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느 업체에 소속돼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 돼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네? 그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주택관리사 분들이 하는 게 주택관리업 일입니다. 소방시설. 우리 시험 13개국 중에 소방시설이 있고요. 소방시설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어디 취직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업체를 차려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소방시설 관리업 업체를 차려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설비도 있겠죠.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주택 여기는 주택관리업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아시는 거죠. 천세대 개나리단지, 거기에 위탁관리, 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를 맡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데 집을 748채 가진 사람이요. 자기가 그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맡깁니다. 뭐에 대해서 맡긴다고요? 주택임대에 대해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 주택임대를 받아서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고 어찌저찌고 수익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걸 받아서 관리해주는 업체라고요.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누가 하냐면 주택임대관리사가 아니라 요거는 요것만 따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주택관리업 업체를 차릴 수도 있고 주택임대관리업
업체를 차릴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업. 주택 관리사, 주택 관리업. 주택임대를 관리한다, 주택임대 관리업. 손톱 관리사, 손톱 관리업. 다 비슷한 틀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택 관리사가 어디 취직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업체를 만든다. 업체 사장이 돼서 돈을 떼돈을 벌어보겠다. 주택 관리업. 내가 업체 사장이 돼서 떼돈을 벌어보겠다. 주택임대 관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시고요. 소리를 내시는데 이게 지금 어느 자리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겠다는 자격증, 업체, 주택관리업, 업체, 주택임대관리업,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계속 이어서요. 그러니까 55쪽이죠. 55쪽에 네모 3번 주택임대관리업이 있는데 양과 1번 자유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장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짝 1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 초점은 임차, 전대. 짝은 2번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초점은 수수료 대행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설명을 위에 있는 표에 있는 그림과 같이 맞물려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어느 그러니까 건물 주인, 집주인 A가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거기에 C가 이게 집주인이고 소유자이고요. C가 임차인, 그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A와 C 계약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끼고요? B가 끼는 겁니다. B가 이 집을 통째로 다 빌려요. 이 사람은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B가 저 집을 통째로 다 빌려서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B가 다시 이제 임대인이 되어서 이쪽 C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한 번 빌려서 또 빌려준다. 더블 임대차. 더블 임대차를 뭐라고 하고요? 전대라고 하는 거죠. 이 B가 전대를 하고 그러니까 C가 전대차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차. 전대인,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민법 얘기니까 거기까지고요. 그러니까 건물 통째로 빌려서 내가 그걸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 그 사람이 뭐고요? 자기 관리형이죠. 다음에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요. 그러니까 P가 집주인입니다. 거기에요. RE가 임차인으로 그러니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P와 R의 계약이에요. P와 R이 직접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P가 누구냐면 20살 건물주인 아가씨라고요. 어떻게 20살인데 건물주인 아가씨가 됐대요? 할아버지 잘 만났어요. 아, 그런 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아까는 애기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분에 산 두 개. 그니까, 100일잔치 한다고요. 아이, 우리 애기 100일까지 잘 지냈네? 잘 컸네? 그니까, 상가 한 동이요. 그 다음에 돌잔치 했습니다. 아파트 세 개요. 그런 집들 많이 있잖아요. 20살 건물주인 아가씨입니다. 20살 건물주인 아가씨, 놀러 다니기 바쁘죠. 그러니까, 시골 삼촌 불러세요. 시골에 삼촌 요즘 뭐 하죠? 나 그냥 놀고 있어. 뭐, 이리 있으면 알 소개해주고. 삼촌 자격증 있으셔? 나 자격증 따는 건 없는데. 에이, 그러면 삼촌 안 되고. 외삼촌은? 난 자격증도 있어. 아이고, 그러면 다행이네. 삼촌 이리 오셔. 그러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니까 이 P가 누구한테요? Q. 삼촌에게 뭘 맡겨요?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삼촌, 나 놀러 다니기 바쁜데 와서 우리 건물 좀 봐줘. 그래, 알았어.
근데 뭐 얼마나 줄 때, 아니 뭘 얼마를 줘. 그냥 삼촌 알아서 봉사해주고 가면 고맙지. 안, 돈 안 주고? 응,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갈 것 같니? 안 가겠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요? 수수료를 주는 거죠. 뭐 월급 형태가 됐든, 연봉 형태가 됐든, 주급 형태가 됐든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촌, 이제 이 건물주인 아가씨는 뭐 하는 거고요? 놀러 다니겠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월세 받아서 통장에 입금해주고, 그 다음에 계단에 전구 깨진 거 있으면 갈아 끼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이러저러한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대행하시는 겁니다. 날씨 좋은 날, 건물 앞에 1층에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빗자루질 한번 하고요. 의자 내놓고 이제 신문 보시는 거죠. 이제 그 촌각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인사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 그래, 잘 다녀와, 잘 다녀와. 뭐, 그다음에 또 아저씨, 안녕하세요. 총각 나갑니다. 어, 자,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왜 어젯밤에 친구들 그렇게 많이 불러 모아갖고 밤늦게까지 떠들어? 집에서 그렇게 떠들면 돼야? 조용히 해. 친구들 너무 많이 데리고 오지 마. 집에서 술 먹지 마. 담배는 절대로 안 되고. 잘 갔다 와. 또 총각 출근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너 일로 와. 너 쓰레기 분리수거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 뭐야, 그 박스 테이프, 박스 택배 온 거 있으면 테이프 따로 떼서 그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종이만 해서 여기 종이 박스인 데다가 올리라고. 그거 섞어서 내놓으면 그 누가 구분하니? 누가 그거 떼내니? 알았어? 그 하시는 아저씨라고요. 아니, 그 아저씨 뭐라고요? 관리를 위탁 받아서 하는 거죠. 이 아저씨는 뭐고요? 그러니까 위탁 관리형입니다. 여기서는 뭐고요? 임차해서 자기가 전대를 하는 거죠. 자기 관리형입니다. 자기 거가 됐다고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여기는 관리만 대신해주면 되는 거예요. 뭘 받고요? 수수료를 받고 입금해주고 전구 갈아 끼워주는 거 대신해주고 하면 되는 거죠. 수수료 대행입니다. 이게 100집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뭐 500집 잡을까요? 500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집이 50집만 세들어 살고 있고 450집이 공실입니다. 500집인데 50집만 세들어 있고 450집이 공실이라고요. 에고에고. B와 Q 중에 누가 에고에고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B가 에고에고인 거죠. 아, 지가 500집 돈을, 500집을 빌려, 싹을 돈을 주고 500집을 빌려왔는데 그게 안 팔린다고요. 안 빌려 쓰는 사람이 없다고요. 지가 다 물어내야죠. 여기 에고에고입니다. 여기 Q는요. 50집을 공실. 이건 P가 에고에고인 거지. Q 아저씨는 별로 에고에고 아니죠. 에고에고 아닐 뿐만 아니라 50집 중에 더 나가는 집 없을까? 한 10집만 있으면 좋겠네. 만약에 수수료가 고정액이면 수수료는 정해진 돈 그대로 받고 관리할 자리가 별, 할 게 일이 없으면은 개인적으로는 편하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좀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아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제 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유관리형, 위탁관리형. 지금 이게 뭐라고요? 집주인이 임대하는 것을 받아서 관리해 주는 거죠. 주택임대 관리업입니다. 주택임대 관리업. 주택관리업. 나중에 아시게 돼요. 그 공동주택관리법의 주택관리업. 지금 이 법에서는 뭐고요? 주택임대관리업. 그 다음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쪽에 3장 오셔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등을 맺는 거죠. 여기서 공급은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주택의 공급이니까 빌려 쓰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 1번. 좀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 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거고. 2번.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고요. 여기도 또 및 X 단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X 아시고요.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공지원은 우리 세금 지원이 됐으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줘야 된다. 임차인 누구로 선정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한 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한 명령. 그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은 2번 장기 일반의 경우에는 집주인 위치가 알아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다음 와서요. 57쪽에 네모 4번 임대료 설정 등이 있고 양과 1번 민간 임대주택이니까 공공지원 장기 일반 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한다.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가 있죠. 그것이 다 같이 묶여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입니다. 그다음에요. 좀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 최초 임대료는 다음 각호의 임대료와 같다. 지금 앞쪽에서 보신 56쪽 네모 1번에 임차인 자격 두 가지의 차이가 있죠. 공공지원과 장기 일반의 차이가 있고 다음에 57쪽에 네모 4번에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점 최초 임대료 공공지원과 그다음에 장기 일반의 차이가 있죠. 그 57쪽에 양과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작은 1번 공공지원의 경우 주거지원 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작은 2번, 장기 1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가 있죠. 그래서 56쪽의 임차인 자격, 57쪽의 최초 임대료의 그 두 가지 장기 1번, 공공지원과 장기 1번 사이의 차이가 있고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연 몇 퍼센트 이내의 증액이요? 연 5% 이내의 증액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증액 청구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3번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5% 범위에서 어찌구저찌고 셋째 줄 일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합치면 연 5% 이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57쪽에 양괄호 2번 임대차 계약 신고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청에게 자료는 내야죠.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8쪽 와서요. 사장의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에 대한 기본 법이 있죠. 일반 법이 있고 그 법을 내용을 다 아시게 되면 이게 이건 요 정도 차이 이건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구나. 나중에는 간단히 처리될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로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6편에 62쪽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있는데 그건 63쪽에 있는 이제 그 구분 표만 보도록 하시죠. 이제는 이제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인데 그러니까 공공주택에는 그러니까 공공이 집을 지어서 파는 공공분양도 있고 공공이 집을 짓거나 사서 빌려주는 공공임대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8가지가 있어요. 63쪽 표의 네 번째 칸이요. 영국행 통장 분매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여기도 이제 그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역시 다음 쪽 이제 책 내용에는 들어가 있어요. 표가 이제 예전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네요. 먼저 문장으로 보시죠. 문장 보시면 양괄 1번 공공주택, 양괄 2번 공공임대주택, 양괄 3번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작은 1번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먼저 읽으면서 가시죠. 영구임대.
국가 지방가 재정을 지원받아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다음 쪽에요. 64쪽에 2번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3번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4번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묶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입주 대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에 해당하는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빌려 쓸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최저소득 계층, 국민임대에 해당하는 저소득 서민, 행복주택에 해당하는 젊은층, 그리고 기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유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영국행은 없어질 겁니다. 왜요? 다 뭐로 가면 돼요? 통합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영구임대주택단지, 국민임대주택단지, 그다음에 행복주택단지, 그거에 맞는 사람들, 그거에 맞는 사람들, 그거에 맞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문제가 좀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극빈계층이 모여 살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낮아집니다. 활력이 너무 없어요. 여기 젊은 애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뭐 동네 안정성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큰 단지를 만들어서 골고루 섞여 살자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자는 통합입니다. 자, 그건 5번에요. 장기전세 주택. 장기 전세 계약으로 한다고요. 국가 지방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번 분양전환. 지금은 임대지만 나중에는 분양, 썰어서 양도하는 것으로 전환 바꾸겠다는 거니까, 지금은 임대지만 나중에는 임차인,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돈을 내고 그 집을 사서 집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겠다. 7번 기준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등자가 붙은 이유는요, 그 뭐 서울에서 어디 낡은 호텔 사서 거기 이렇게 젊은 층들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있었잖아요. 집마다 주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없어도 괜찮잖아요. 1층에 큰 주방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준답니다. 1층에 세탁실 있고, 뭐 외국 영화들 보면 자주 보는 그런 경우잖아요. 코인 세탁방 말고도 공동 세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서 사서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나 지방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주받아 다음 주택 또는 건축물,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억연디귿 승인하고요. 작은 8번 기존 주택, 그러니까 전세 임대주택. 이건 역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더블 임대차가 가겠죠. 집주인이 있는데 그 집을 집주인 민간 그대로 놔둔 채로,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그 집을 빌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어려운 분들에게 또 빌려주는 거죠. 더블 임대차. 기존 주택을 전세 내서 그걸 다시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고, 다음 쪽 보시면 65쪽에 다섯째 줄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셋째 줄 괄호형 영국행 통장 분매전으로 5, 3, 3, 3, 2, 10년과 5년이 있습니다. 자, 1번 영구임대 50년 이상 앞에다 쓰겠습니다. 국민임대 30년 이상, 행복주택 30년 이상, 통합 공공임대 30년 이상, 5번 장기전세 20년 이상, 분매전 세 가지는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호부터 6, 작은 6번,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영국행 통장이 아닌 분매전으로 임대조건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해서 신고했으면 10년. 작은 7번,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국행 통장이 아니고 분매전 중에서 10년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5년이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영국행 통장 분매전 5, 3, 3, 3, 2, 10년과 5년입니다. 아, 글자요. 대표적인 글자요. 영국행 통장 분,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한다, 전세 내서 임대한다. 영국행 통장 분매전 5, 3, 3, 3, 2, 10년과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여기서 한 문제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공급과 이제 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뭐 역시 민간 임대주택과 같은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붙여가시면 됩니다. 한 장 앞으로 하세요. 63쪽에 여기에 그 63쪽 표에 네 번째 칸에 영국행이 있죠. 그 다음에 통 한 줄이 빠져있네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몇 년요? 30년 이상. 그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제 공공주택법 내용의 핵심 내용을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